3대0이면 여기서 한 점 우리가 더 내준다면 이정철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언더토스를 넘겨줬고요. 김연경 그대로 밀어넣기. 일본 수비가 흔들렸고, 자, 뒤쪽에서 중앙 다시 걷어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김연경 그대로 터치아웃. 대한민국의 네. 첫 번째 득점 김연경이었습니다. 자, 지금 경기를 보시다시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넬리가 오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한 번에 끝난다는 생각보다는 같이 움직여서 끝까지 수비에 집중을 해줘야 합니다. 자, 받아냈습니다. 역시 일본이 수비가 좋군요. 사오리 박정화가 뒤로 받쳤습니다. 이호이 자, 뒤쪽으로 밀어넣기. 이것을 아, 넘겼어요. 나가올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 공세로 바꾸면서 시속골. 좋아요. 나이스 포인트. 플레이요. 네. 김연경의 포인트입니다. 2득점째. 자, 역시 뭐 김연경 선수는 견제를 해도 타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블로킹 위에서 공격을 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 일본 선수들은 이호이 세터가 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낮은 쪽으로 공략을 하는 모습입니다. 10대9 다시 한 점차 추격. 양효진, 양효진의 서브 약간 짧게 줬습니다. 자, 중앙 후위 공격 받아냈습니다. 이호이 어디로? 김연경! 좋아요. 네, 디그도 좋고요. 동점 스파이크 김연경. 자, 지금 김희진 선수의 수비였는데 사실 김희진 선수가 이번 대회 이 수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예. 멋진 수비 나왔네요. 네, 예스 서브 19-17 다시 두 점 차입니다. 이호이 자, 왼쪽에서 그렇죠. 떨어집니다. 김연경의 포인트. 확실히 여유 있게 공격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김연경 4득점째 1세트. 아, 3대1을 뚫었어요. 네. 챌린지 요청 같은 경우에도 네. 전부 다 이 태블릿으로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박정화가 받았습니다. 자, 왼쪽에서 김연경 터치아웃. 득점이에요. 네. 다시 동점타. 김연경 사오리 선수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역부족. 자, 경기는 지금부터죠. 네. 이제 양팀 모두 20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20-20 김연경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이번에 나가오카의 서브 자 받았습니다. 자 왼쪽에서 밀어넣기 포인트. 아주 잘 받네요. 아, 네. 기우스 접전 주고받고 26-26 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세트 포인트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3대1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김연경 선수한테밖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자 김연경 선수가 빈 코스를 아주 잘 봤어요. 강하게 안 때리고 네. 연타로 잘 성공시켰습니다. 자 양유진의 서브 자 미야시타 이번에는 사울입니다. 자 공세로 바꿉니다. 이호이 어디로? 중앙에서 나이스 공격이죠. 들어갔습니다. 네. 김연경 세트 포인트 대한민국. 자 길게 빠지기보다는 안쪽에서 나가면서 시간차성 공격이었는데 1세트부터 접전 아, 네. 기우스 접전을 가고 있습니다. 자 김수지와 김연경이 저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효진이 후위 양효진 약간 짧게 레프트 주겠죠? 어, 자 중앙 공격 블록킹 득점 김수지입니다. 아, 네.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 자 마지막 블록킹 선택도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호이 선수 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역 이용학원 김수지 선수가 잡아냅니다. 예. 1세트 28-26 기우스 접전 끝에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효진 선수 그리고 마지막에 세트를 끝냈던 김수지 선수까지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연경! 아 김연경 몸 완전히 풀렸습니다. 아, 네, 지금 충분히 타점이 잡힌 상황이고 또 오늘 이호이 세터의 공끝도 끝까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김연경 선수가 타점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죠. 네? 자 사울의 서브 중앙으로 박정화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아, 김연경 네 들어왔죠. 깨끗하게 김연경의 포인트. 자 여기서 이호이 지금 김연경과 이호이 선수의 이 토스 호흡은 어떻습니까? 스파이크 높이가 상당히 높네요. 확실히 9-9 김연경이 받았습니다. 이동 리시브가 흔들렸고요. 찬스 상황이죠. 자 대한민국 공세로 바꿉니다. 자 받쳤고 백토스 김연경 포인트. 공격이에요. 아 이번엔 각도가 아주 예리했습니다. 지금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찬스 볼로 넘어오는 공에 있어서는 선수들끼리 빨리 사인이 돼서 찬스를 확실히 살려야 되고요. 네. 김연경 선수 오늘 공격은 뭐 일본 선수를 블로킹 위에서 공이 들어가고 있네요. 원 포인트 서버로 네. 이번 대회에 기용되고 있습니다. 강수희 선수 큰 결과로 남았으면 좋았겠는데 찬스죠. 자, 넘겨줬고요. 이효이가 김연경에게 맡겼습니다. 강소희가 받았고 자, 다시 김연경 아~ 뚫어냅니다. 보세요. 김연경의 포인트. 아, 네.
앞서서 강수위가 또 잘 받았고요. 네, 강수위 선수가 침착하게 커버를 잘해줬고 김연경 선수의 각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아, 사울의 서브. 자, 스카차! 플레이죠. 아, 김연경. 네.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격을 했는데, 네. 뭐 전혀 블로킹을 의식하지 않고 블로킹 위에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몸이 완전히 풀렸네요. 네. 자, 앞에서 블로킹이 뜬고 있지만, 네. 또 그 옆에 각을 찾아가서 블로킹 거의 없는 쪽에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마무라 선수도 역시 센터. 자, 박정아 쪽이었었고, 김연경! 자, 뭐 블로킹이 뜨고는 있지만 전혀 블로킹이 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뭐 노블로킹에서 공격을 하듯이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볍네요. 네. 아라키 선수가 1m 73이고요. 미야시다 선수가 김희진의 블로킹 포인트 그러면서 대한민국 1세트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김연경의 서브! 서브 에이스! 25-17 네. 세트 스코어 2-5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입니다. 자, 뭐 우리 선수들 이번 대회 서브가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오늘 뭐 김희진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 수비 움직임이면 뭐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잘 해주고 있습니다. 2호 1세터 라인 쪽에 붙여줬고요. 이씨가 받았습니다. 자, 중앙 후위 공격. 여기서 2단 그리고 김희진. 아, 이것을 뒤쪽에서 걷어내는군요. 오른쪽 블로킹. 자, 다시 넘어왔어요. 자, 이호이 그리고 김연경 포인트. 아, 네. 선수들 힙슬이 불릴 때까지 끝까지 공을 봐줘야 되고요. 네.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포메이션이 점수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딱 좋은 포지션이거든요. 왼쪽에 김연경, 네. 오른쪽에 김희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26-14. 자, 왼쪽에서 박정아. 김연경 선수죠. 아, 김연경이었었군요. 네. 레프트의 김연경 포인트. 우리가 1, 2세트에 좋았던 이 컨디션을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떨어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세트 스코어 2-1로 대한민국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세트가 마지막 세트라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김연경, 아, 딩가 좋은 1분인데 자, 우물쭈물 나가고 넘겼고 확실하게 끝내야 돼요. 2호이 어디로 줍니까? 김연경입니다. 포인트! 4세트. 아,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출발 1-0. 초반 분위기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김희진의 서브. 자, 쭉 밀었습니다. 리시브 라인 흔들렸어요. 자, 그대로 넘겼고 대한민국 한 점 추격에 달아날 수 있는 기회. 김희진. 아, 양유진이었고요. 자, 백토스 중앙에서. 아, 나이스 공격이에요. 백어택. 아. 김연경입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다른 때보다는 이번 대회 후위 공격 횟수가 조금 줄었는데, 예. 아, 적절한 때 정확하게 사용을 해줍니다. 자, 김연경의 후위 공격. 아, 멋진 후위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석점. 나가오카 선수를 잠시 쉬게 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배트 맞고. 이호이. 자, 중앙에서 아, 김연경. 좋고요. 네. 자, 뛰어들어오면서 또 본인이 상대 블로킹을 움직이게 하면서 타점도 살리고요. 네. 3명이 떠봤지만 끄나마나한 블로킹이 됐네요. 3-1을 이겨낸 김연경 선수입니다. 네, 레프트가 공격형 선수가 이제 김연경이라는 걸출한, 네.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박정아, 이재영, 이소영 선수. 이소영 선수. 이 3명의 선수가 좀 안 될 때는 서로 돌아가면서, 네. 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연경! 아, 직선 포인트! 지금처럼 이효희 선수가 김연경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지금 네트 쪽에 살짝 붙여주면서 공끝을 살려주면 일본 선수들의 블로킹은 뭐 김연경 선수가 마음 놓고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21-16 5점 차. 이효희 김연경! 아, 높아요. 아, 각이? 네. 저 타점이? 블로킹을 떠봤자 소용이 없는 블로킹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위에서. 아, 네. 아, 각도 굉장히 크고요. 강수희 선수가 지난 시즌 V리그 만장일치 신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연경이 받고요. 자, 다시 김연경이 뜹니다. 23-17. 네, 높이에서 워낙 차이가 납니다. 23-17. 자, 3명의 블로커였는데 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자, 오늘 개최국 일본을 맞이해서 우리 선수들. 자, 일본의 서브. 자, 받아냈고요. 이재영이 뜹니다. 수비가 되고 있는
1번 미야시다가 주고 왼쪽 이시. 자, 김혜란 받고 이효이 백어택. 자, 수비가 경기 끝났습니다. 세트 스코어 자, 3대 1로 네.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 이번 대회 2승 1패를 기록합니다. 자, 사실 어제 네덜란드전을 이기면서 선수들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기쁨을 다 표현하지 않고 오늘 한일전을 위해서 조금 물러났다고 하거든요. 예. 오늘 그 기쁨을 마음껏 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1세트 듀스 접전 끝에 우리나라의 사실 다 역전이었어요. 28대 26으로 이겼고 2세트 25대 17. 하지만 3세트에는 우리 선수들 집중력이 약간 좀 떨어지면서 네. 그리고 또 일본의 디그가 빛을 발하면서 3세트를 내줬습니다만 4세트 25대 19에 또 완승을 거뒀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1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었습니다. 자, 우선 1세트의 이 듀스 끝에 우리가 가져온 게 흐름을 찾은 데 1차적으로 성공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서브가 잘 들어갔고요. 리시브도 잘 버텨줬고 뭐 김연경 선수 외에 선수들이 또 다 같이 잘 움직여준 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 칭찬 안 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완벽했던 우리 선수들입니다. 아, 우리 선수들 굉장히 기분 좋아하네요. 네, 멋진 또 승리의 세리머니까지 한 선수의 표정을 보는 것처럼 모든 선수들의 웃음이 똑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사오리 선수 오늘 경기가 참 안 풀렸었던 사오리 선수의 모습. 우리 선수들이 네. 그만큼 사오리 선수에 대한 대비가 돼 그렇습니다. 있었고 많이 견제를 했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세트 스코어 3대 1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